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됐던 광안리 엠트론 라이트쇼가 오는 12월 4일부터 매주 토요일 개최됩니다. 부산에서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선보이는 해당 공연은 인원 제한이나 좌석 지정이 없어 광안리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모든 이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에 맞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드론쇼는 현재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징어 게임 패러디를 비롯해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그중 유독 눈길을 끄는 공연이 있는데요. 바로 오는 12월 11일에 열리는 프로포즈 드론쇼입니다. 광안리엔 앱을 통해 특별한 사연을 접수한 예비부부 두 쌍을 선정해 공연 기획과 관람 장소를 특별히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와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와 같은 스페셜 공연의 경우 500대, 1200대의 드론이 동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부산 수영구청장은 드론 라이트쇼가 치유와 희망의 불빛이 돼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매주 토요일 2회에 걸쳐 시행될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가 안전히 시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